주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23일 이민 네 번째 기사 1532년 명가정 11년 소봉을 사관원 정원에 지수하다. 진조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23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현무리가 지다. 진조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24일 개미오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이 의논드리기를 문무과 방방대의 사화와 사계는 특별히 언영을 보여서 후진을 권장하는 길입니다. 이제 국휼이 이미 상제와 연제를 지나 을미온년의 예와 같지 않으니 예문대로 시행하여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으며 좌의정 장순성과 우의정 한효원의 의논도 같았다. 진조실화 72권 중종 23년 7월 중종 27년 2월 24일 개미오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72권 중종 27년 2월 24일 개미오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72권 중종 27년 2월 2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화 72권 중종 27년 2월 2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헨무리가 지고 양의가 있다. 진조실화 72권 중종 27년 2월 2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진조실화 72권 중종 27년 2월 2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화 72권 중종 27년 2월 26일 을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심언광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한 당의 고사에 태평무사한 때에는 새로 진사에 뽑힌 자에게 경림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울러 화촉을 내려주었으니 오늘날의 사화와 사계는 아마도 이것에서 취한 것인 듯합니다. 국군이 양음 중에 계실 때 쓸데없는 거칠어나 중요하지 않은 의식은 하지 않는 것인데 학자에게 권장하여 듣는 이마다 용동케 하는 것이 꼭 허문 말절에 있겠습니까? 조정조에도 국휼 3년 안에 거자에게 사화와 사계를 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니 이는 상사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상중에 계시어 상제와 연제가 지났다고는 하나 슬퍼하고 사모하심이 더욱 간절하실 것입니다. 인재를 뽑는 것은 중한 일이니 비록 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화와 사계는 한낱 거칠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래는 그만둘 수 없는 것과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만둘 수 있는데도 그만두지 않는다면 어찌 도의에 맞는다 할수 있겠습니까? 외정에서 길복을 하다가도 진연할 때는 단복을 하는 것은 전하의 애모를 위하여 완전한 길복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애모하는 중에 있으면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문구를 선비들을 고무하는 것이 과연 고무하는 방법에 맞겠습니까? 송나라 때의 신하 사마광은 문희연에서도 꽃을 머리에 꽂지 않았으니 이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선비가 진실로 사마광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임금은 상중에 계시는데 누가 사화로서 영화를 삼는 것이 어찌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왕년의 창방도 연제 뒤에 있었는데 사화나 사계를 하지 않은 것은 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데 하는 일은 다르니 정령이 한결같지 않으면 어찌 된 일입니까? 시사를 특명한 것은 무죄를 연열하는 것으로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계에 따라 짝을 지어 재능이 없는 자가 수위에 있어 품계마다 짝마다 용잡이 이미 심한데 이렇게 해서 겨룬다면 그 기에는 재능이라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재능이라 하여 분에 넘치는 상을 준다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장사를 가리어 뽑는 도리가 이와 같아서는 안될줄 압니다. 성명이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외부의 사람이 신춤을 나름대로 헤아려 품계마다 수위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특별한 예우가 있을 것이라 하여 마을이 떠들썩하고 시비가 많으니 전하께서는 미리 하시어 밝게 살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법문관이 올린 자자의 사화와 사계는 온당치 못하다고 했는데 식량 때는 연재가 비록 지났으나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화와 사계를 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인재를 권장하고 격려하고자 하여 대신과 의논하였더니 대신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또 시사할 때에 품계에 따라 짝을 짓도록 한 것은 2분부터 9분까지 그 품계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소개하면 분뇨스러울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또 상품은 궁전을 내려주는 데 불과하니 별도 예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뜻으로 호문관에 말하라. 준조실 72권 중종 27년 2월 2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간의 행차여 무과 김여적 등 10명을 뽑았다. 진조실로 72권 중종 27년 2월 28일 정미 첫 번째 계사 전교하였다. 예조와 공조도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조 참의 윤형과 공조 참의 이우는 논액을 받은 지 오래이니 개차하도록 하라. 진조실로 72권 중종 27년 2월 28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래기를 사헌부에서 부상대고의 사참에 대한 죄를 다스리고자 하여 관령의 수본을 받았는데 그 수본에 적힌 사람의 수가 매우 많은데도 8명만을 추문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었으니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날 출근한 관원은 집이 오준, 장령, 김광철, 지평, 박홍린입니다. 대사한 심은경은 이날 조악이 하지는 않았으나 그 뒤에 일을 듣고서 공사를 하지 않았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모두 채직하소서. 장령 임백령과 지평 최무역은 그때 외방에 있어서 모두 이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함께 말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사헌부가 동료에게 논핵을 당하였으니 채직하는 것이 옳다. 임백령 채무역의 일은 알았다. 그러나 법사가 관령의 수본을 받아 8명을 주문한 것도 적은 것은 아니며 또 관령의 말이 꼭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개인적인 혐의 때문에 일을 적어 넣을 수도 있어 수본의 폐단이 없지 않다. 법사의 본인은 알 수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백성임은 마찬가지니 형벌로 신문할 때 사생이 염려되기 때문에 매우 심한 자만 뽑아서 출문하였을 것이다. 요즘 양사가 서로 공격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안정됐듯 하였다.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 매우 좋지 않겠는가? 진조실로 72권 중종 27년 2월 28일 성미 세 번째 기사 장령 임백령과 지평 채무역이 아래기를 간원이 법사가 부상대구의 주를 다스리면서 그대로 두어 주문하지 않는 자가 많다 하여 대선 심원경 집이 오준 장령 김광철 지평 박홍린 등이 모두 채직당하였습니다. 간원이 또 신들은 외방에 있어 그 일을 몰랐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직당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당초 과연 외방에 있었으나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 일이 아직도 판결을 보지 못하고 한창 추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도 그 일에 관여하였습니다. 신들이 올라온 뒤에 동료가 이르기를 관령의 수본에 적힌 자가 많으나 8명만 추문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이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으면 이미 놓아준 자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추문하여야 하는데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채직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간원이 분별하여 아뢰었으니 채직할 수 없다. 또 사헌부의 본 일을 알 수 없다. 그들 집을 조사하여 매우 참남한 자만 주문하고 그 나머지는 놓아주면 되는데 관령의 수본만 가지고 주문하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였다면 과연 이상한 일이다 하였다. 임백령 등이 또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정조실로 72권 중종 27년 2월 28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최세제를 한승부 우윤의 황사우를 사헌부 대사원에 유사경을 예조 참의에 김탁을 사헌부 지비에 송기수를 장령에 허황을 지평에 제수하다. 정조실로 72권 중종 27년 2월 28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밤 손방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진도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2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진도시록 72권 중종 27년 2월 3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최세절이 수령의 승출에 관한 일로 장개하기를 전주 부윤 남효인은 옥사를 다스림이 공평하고 너그럽고 몸가짐이 청렴하여 노명을 쓴 백성이 없어 온 고을이 편안합니다. 한평 현감 이세장은 일처리가 어두워서 처리한 일이 온당함을 잃어 백성이 매우 원망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 승포 한 자는 표리를 내려주고 폄출 한 자는 바직하라. 진저실의 72권 중종 27년 2월 30일 기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표류해 온 중국인 강복 등의 조사를 입게 하였다. 중국 사람 강복 등의 조사에 우리들 10인은 지난 정월 15일로 광록도에서 수출 배에 싣고 노학휘라는 곳으로 가다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하였다. 이달 27일 밤중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섬에 닿았는데 육지와의 거리가 배한필 가량이 남짓한 곳에서 배가 뒤집혀 백강 장만 성각, 유문거, 이천전 등 5인은 물에 빠져 죽고 우리들 5인은 물에 떠서 육지로 나왔다. 굶은 채로 5일을 머물고 6일째에 추위를 피하여 산골짜기에 엎드려 있다가 벌목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가서 강복을 시켜 연유를 말하게 하였다. 벌복하는 사람은 혹은 도끼를 가지고 혹은 솥을 가졌으며 혹은 목공과 철전을 가졌는데 우리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외인인가 달자인가 하기에 강복이 대답하기를 외인도 달자도 아니고 강남과 요동 사람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애골하였다. 벌목하는 사람은 새 배와 낡은 배각한 척을 바닷가에 정박시켜 두었는데 새 배의 9인은 거절하여서 응하지 않았고 낡은 배의 6인이 허락하고 먼저 도운 물과 삶은 콩 반대를 주었다. 그뒤 4일 동안 벌목하여 배에 싣고 3일 동안 바람을 기다려서 7일째 2월 초 4일 아침 먹을 때 우리들은 낡은 배에 함께 탔다. 이날 이경에 이름을 모르는 강변에 닿았는데 선주가 말하기를 이곳으로부터 남쪽으로는 발 구리쯤 가면 와가와 초가가 있다. 너희들은 육지에 내려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그곳에 가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우리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가르쳐 준 곳을 향하여 갔더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길에서 뗄라고 하는 사람 5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다시 3, 4리리를 가면 큰 와가가 있으니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집 사람이 밥을 주고 재워주었으며 이튿날 그집 주인이 말을 타고 성에 데려갔는데 당진포 만호 4인이 우리들을 데리고 갔다 하였다 하니 전교하였다. 승무원의 관원을 불러 서계한 사인을 말하여 예부에 예자하는 일을 제조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진저실의 72권 중종 27년 3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인손이 기장에 유배되어 있는 생원 이종익의 상소를 올려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전해 듣기로는 신라의 김유신이 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할 때에 전 좌평 성충이 계책을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백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라의 군사는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합니다 하니 간신히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 성충은 귀양 중에 있는 몸이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드디어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신하의 충의로운 마음이야 유배지에 있다고 하여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 고려의 태조가 후백제를 멸하여 할때 유금필도 귀양 중에 있는 몸으로서 글을 올려 계책을 바쳤는데 태조가 그 계책을 써서 드디어 통일의 공업을 이루었습니다. 신하의 충의로운 마음이 어찌 귀양 중에 있다 하여 다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귀양 중에 있으나 그 충의는 성충도 좋게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전하께서 특별히 고려 태조의 유금필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과 같이 굽어 살피소서. 신은 젊어서부터 품성이 매우 완고하여 진취할 뜻을 끊었습니다.
몸이 큰 환란의 걸림에 이르러서는 세상 일을 털어버리고 중들과 함께 구소밖에 소유하려 하였으나 늙은 어미가 살아 있으므로 소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는 중 세월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인심은 무상한 것이어서 5, 6년 전부터 과거에 급제하여 전하를 보좌, 자신을 구인 속에 두고 전하를 삼왕으로 인도하는 수레의 고삐를 잡아 힘껏 조정을 편안히 함으로써 피차 서로 보존하려는 마음을 가졌었으나 뜻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잘 다스려지게 하려는 끝없는 욕심에서 중간과 나중에 두 상소에 망령된 말을 수없이 하여 저의 뜻을 조정해 진달하고자 한 것이 양암 중에 계신 전하의 마음을 경동시키기에 이르렀으니 신의 죄는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만번 주고 마땅합니다. 귀양 온 이래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허물을 반성하고 손가락을 깨물며 다짐한 적이 많았으나 후에 막급입니다. 이 때문에 77세 양모와 75세 노모가 풍병과 귀병을 앓아 바이아우로 걱정 속에 있는데도 서로 구휼할 겨를이 없어 마치 버린 것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쇠진한 이 목숨 위험 속에 굴러다니다가 장해의 고골이 되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조를 위하여 아뢰고 싶은 말이 없을 수 없는 까닭에 신이 오늘 일일이 진달하겠습니다. 옛 사람도 글을 올려 이 일을 말하다가 계하에서 박살 당하여 죽은 자가 있고 또 마이진에서 던져져 죽은 자도 있습니다. 신의 이 상소도 이른바 열심히 화를 찾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니 어찌 옛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대장부는 마땅히 충의로움을 골격으로 하고 정대함을 기운으로 하여야 하니 한번 선한 말을 진달하여 해와 달처럼 빛나고 우주에 가득 차 백세에 전해진다면 어떻게 감히 득실을 방관만 하면서 승패에 무관심하여 우리 임금을 나라의 마지막 임금처럼 되게 할수 있겠습니까? 훈구대신은 국가의 기둥이요 임금의 팔다리이니 팔다리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되고 기둥을 기울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분명히 안 연후해야 나라의 체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아래 사람을 기용함에 있어 분수에 넘치게 하기도 하고 혹새 사람을 이용하여 훈구대신을 이간시키기도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의복에 현란케 함으로써 대신을 신임하고 훈구를 대우하는 도리를 잃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두가 나라의 복이 아닙니다. 서경에는 그 성적이 있으면 태상에 기록한다 하였으며 논어에는 대신으로 하여금 쓰이지 못함을 원망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대신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큰 공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위로 전대를 상고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언감될 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집에 대고가 있어 공이 그 주의를 상세할 수 없는 경우는 이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훈구대신을 대우함에 있어 매우 유감된 바가 있습니다. 유좌강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이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갖추어 논하겠습니다. 옛날 당 명왕이 크게 천하의 군사 8만을 불러 모아 열병하고 진법을 읽힐 적에 병부 상사 곽원진이 군기 때문에 유를 범하여 도끼 밑에서 차명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시신이 원진은 대신 이것도 폐하를 옹위한 공로가 있으니 죄가 있더라도 죽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말이요. 그 조정에 있는 신하가 모두 그랬다면 어찌 천보의 변이 있었겠습니까? 좌광은 전하에게는 전국에 공이 있었고 선릉조에는 조아리 공신에 참례되었고 익대의 공훈으로 예종에게 맹약받았고 적개공신의 공열로 세조의 치우를 받았으며 또 원진처럼 한때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혹 사특하여 정사에 관여시킬 수 없다면 봉조청에 임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자손도 나누어 안치시켜 권공하게 살다가 죽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제왕이 누세의 훈구 대신을 대우하는 큰 도량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오의 화를 지광의 유자광의 죄라 하여 하지만 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조종께서 손을 빌어 죽인 것일 뿐 자광의 죄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혹 김일손의 무리는 왕자의 난민 일부
이므로 하루에 100명을 죽인들 나라에 무슨 해가 있겠느냐고 합니다. 옛사람에게 듣기로는 어떤 부마가 잠시 학절을 능멸하자 성종대왕이 곧들로 불러 나도 이 중에 거짓됨을 모르는 것은 아니냐. 그가 왕사이므로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는데 너는 누구의 자손인가 하였다 하였습니다. 위대합니다. 왕자의 말씀이여. 성인의 마음속에는 천리만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적개의 노권을 하사시고 무령의 호를 회복시켜 주시어 사람과 귀신으로 하여금 오로지 이생과 저생에 한이 없게 하신다면 이는 왕자가 천리에 발량시키는 기틀이 되기에 족함은 물론 일이 모두 제대로 잘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죽었고 이미 잘못된 것이라 하여 소홀히 여기지 마소서. 지나간 것이 이와 같으니 앞으로 오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죽은 사람에게 저와 같이 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야 또 의심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옛날 제왕이 천하를 감통시킨 도의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은 또 김유신의 일로 다시 논하겠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김태종을 도와 동서로 정벌하여 왕국을 안정시켰으니 위대한 업적과 무거운 인망이 고금에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태종의 후손에게 죽임을 당하자 유신의 무덤에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홀연히 일어나 곧장 태종의 능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으니 나는 대대로 호국신이 되어 있는데 이제 나의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하였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 다른 데로 가겠다 하였으며 태종이 제삼 위안한 연후에야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생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이치는 무궁한 것이라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알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를 알면 함께 귀신의 이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영의정 박원종은 곧 전하의 김유신인데 전하께서 이미 원종의 공을 잊으셨습니까? 전하께서 명의에 있을 때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슬픔을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원종이 대의를 수창하고 성공을 익부하여 한복에서 용비하여 들어와 대통을 계승하게 하자 종사가 편안하고 일월이 다시 빛났습니다. 신은 일찍이 박원을 당상관에 제수하여 호분 위에 두신 것이 원종의 노고에 보답하시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 불분명하게 유전된 일 때문에 천리 밖으로 쫓아 버렸으니 신은 원종의 귀신이 지하에서 위축되어 방황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원종의 공을 잊으셨습니까? 전하께서 단에 올라 피를 마시면서 대대로 죄를 용서하겠다는 맹약을 맺은 것은 천주의 귀신이 실로 함께 굽어 살피는 바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속히 박운을 방한시키고 위로의 조처를 내리시어 저생에 있는 원종에게 보답하신다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 공 있는 사람이 죽어 하늘을 아직 못 풀었는데 토끼를 잡고 나서 올무에 공을 잇는 것은 주 운전철이 아닙니다. 이는 옛날에 제왕이 후대에까지 상을 내려주게 하는 도리라 할수 있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셨어. 신은 우나라에는 일체의 노래가 있었고 주나라에는 의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신을 임명할 적에는 반드시 서로 대우하여 이르게 하고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오랜 공로에 의거 용서하여 주었으니 이는 사체에 있어 매우 극진히 한 것이어서 증후도 아울러 도타와졌습니다. 이것이 우나라와 주나라 전대에서 탁월하였던 이유입니다. 이제 이행은 교만한 허물이 없고 이형은 불분명한 억울함이 있고 김극성과 조계상은 모두 왕실의 공훈이 있는 어진 인물이고 유여림도 또한 나라에서 높이 쓸수 있는 그릇이온데 큰 허물이 없이 내조차 골하였으니 어쩌면 이렇게 경솔히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부터 대신이 존대받은 뒤에야 국세가 무거워졌습니다. 신은 매양 재상을 파직하거나 내칠 때마다 크게 놀라 외치면서 깊은 한숨을 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온 우나라와 주나라에서는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공 있는 자를 대우함이 이와 같으니 공 없는 자의 대우를 알수 있고 대신을 대우함이 저와 같으니 대신 아닌 자의 대우를 알수 있다 할 것이니 신은 뒷사람이 오늘을 보기를 지금 예상하였습니다.
사람이 옛날을 보듯이 할까 두렵습니다. 항상 성명한 시대에 나라에 죄인이 많으니 한번 당척하여도 되도록 귀의하게 할 것이라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로 더 늘어나서 옛날에 비하여 더 극심하니 신은 혹시 폐조의 여풍이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 두렵습니다. 천재 1위의 좋은 기회에 전하를 만나 대수의 신료들이 우르르 공경하여 따르니 마땅히 서로 상풍 화기 속으로 이끌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데도 아래 사람들을 핍박하여 오로지 위엄과 형벌을 승상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줄 모르게 하고 다투어 구차스럽게 용납되려는 뜻을 품게 하니 신은 인심이 위태스러워 다시 태평천하를 이룩할 기약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신은 충분히 격발되어 매양천하의 어깨의 한 귀퉁이에 나아가 통곡하면서 개연이 이를 논함으로써 귀신이 두려워서 굴복하고 이로리 빛을 돌리게 하여 천지가 이 정성을 굽어 살피고 조종이 이 충성을 허여하여 전하의 군신간의 대변을 안정시키려 한지 오래였습니다. 가령 이들이 실제로 간사하여 조종을 당란시킨 죄가 있다면 신이 비록 어리석으나 또한 전하께 나아가 상방의 검을 빌기를 청하겠습니다. 어찌 이 정도 일뿐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두세 대신에게 급히 예관을 보내어 1월의 허물을 살해하고 옛 벼슬을 돌려주시고 처음처럼 대우하신다면 이른바 머지않아 회복되니 후회가 없으리라 한 말과 같은 것이며 또한 옛날의 팔다리가 기둥처럼 여겨진다는 뜻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신은 지나간 십몇 년 12월 5일의 유지에 심정에게 죽음을 내린다는 내용을 보고 놀랍고 슬픈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군부는 하늘인데 하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어떤 간인이 군상을 원망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은밀히 노을에 속에 올렸었으니 이는 신이 통분히 여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수는 젊은 나이에 당상관의 오른 자로서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특한 짓을 자행하여 삼께서 저축되는 부도한 내용을 내글이 방으로 내걸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짓을 참아 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심정은 본디 편협한 자질에다 학술이 없으며 젊었으는 협기를 길렀고 늙어서도 진골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지에 올라가서는 늘 공명정대한 도량으로 널리 포용하지 못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데에 어둡고 자신에게 붙쫓는 자를 좋아하였으니 이것이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통솔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더구나 또 도끼를 길러 요기 관가에까지 미쳤으니 죄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전하의 결단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이 이른바 집에 큰 연고가 있으면 공이 그 주위를 상쇄시킬 수 없다 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체를 잃은 것과 유패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해와 달에도 일식과 월식이 있는 법이니 임금은 너그러운 도량을 지내야 하는 것이 천지의 도인 것입니다. 대체로 임명술은 첫째로 비록 부자 사이라도 서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둘째로 이 글은 내 글이에서 불태워 불안해하는 자를 안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사순을 아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순을 잃을지언정 국채를 잃지 않는 것이 또한 큰 소득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고 황제가 대명률을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였습니다. 큰 조목은 강화 같았고 작은 조목은 승목 같았는데 지키면 반드시 살리고 범하면 반드시 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혹시라도 불공하면 나라에 상형이 있다고 한 뜻입니다. 하물며 자식이 패역을 범하면 주륵이 그 아비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대명률인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심정 또한 무슨 변명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붐을 품었다는 것으로 드디어 죽음을 내렸습니다만 신은 한실의 복비의 참혹함이 다시 열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은 심정에 대해 매우 상세히 아는데 성실은 부족하나 실로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적자가 하는 짓을 먼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서경에 의하면 홍수가 재앙이 되자 순임금이 홍수가 나를 경계시켰다 했고 백성이 원망하고 꾸짖거든.
스스로 덕을 공경히 행하라 했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천지 같은 도량을 지니시어 성철을 자기하시고 초년에 옹립한 공과 수년 동안 위임했던 성심을 생각하시어 옛 관적을 돌려주고 관에서 예장하여 줌으로써 군신 사이에 끝까지 시종을 한결같이 하는 뜻을 온전히 아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전하의 성덕에 있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신다면 죽은 것은 사순이고 두퇴에 하신 것은 전하가 됩니다.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신이 주의스러운 말을 진술을 하고자 한 것이 진실로 금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를 구하려 해도 얻지 못하고 대신 써주기를 청하였으나 응하는 이가 없어 어정거리며 슬픈 마음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의 그 정상을 아는 자가 있음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정상을 안다는 것도 역당인 도적의 말이니 이것을 가지고 사군자를 대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신이 능히 자숙하지 못하여 거짓되고 상스럽지 못한 말로 여러 번 친구에게 말해서 서소의 문을 막았습니다. 심하구나. 한 홍주가 불초한 자와 사귐이요. 그리고 홍주는 본래 우직한 사람으로 신의 게임에 빠졌으니 죄는 실로 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처자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동해 바다에 눈물을 뿌리고 가슴 치며 통분해하는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가 바야흐로 기양살이하는 몸으로 남의 억울한 죄를 논하는데 이는 손빈이 위나라를 쳐서 한나라를 구한 술책이다 하기에 신은 그렇지 않다. 봄에게 다친 자라야 두려워할 줄 알고 팔이 부러져 본 자라야 용한 의원이 되는 법이다. 이때를 당하여 불에서 구제되기에도 급급한데 혐의는 피할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죄 받은 것은 실로 마음으로 달갑게 여기는 바입니다. 천리박 하늘 끝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문자를 빌어 지극한 회포를 진달합니다. 아, 말이 곧지 않으면 충이라 할수 없고 일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의라 할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먼 변방에 있으나 마음속의 열렬하고 정대한 의논과 충의의 회포는 공공할수록 더욱 새롭게 말할수록 공공할수록 더욱 새롭고 말할수록 더욱 기이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신을 잡아다 기하에서 박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진에 던지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신의 말을 금필의 말처럼 써주시겠습니까? 알수 있는 것은 오직 저의 충의를 다 바치는 것뿐입니다. 신자의 충의로운 마음이 귀향 중에 있다 하여 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마음을 기울이시어 제삼 살펴보소서.